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? 아, 굉장히 많죠. 사실 저는 또 특히 여자 연예인이기 때문에 저는 데뷔 때부터 정말 스무 살 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루에 뭐 한 탄수화물은 100g에서 150g으로 항상 식사 조절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것이 나도 사람이다 보고 이게 기계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계속해도 되나요? 궁금해요. 일단은 이 식사를 하실 때 어느 정도 당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실질적으로 우리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영양의학 쪽에서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당 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, 그러니까 당뇨약은 아니네요. 당뇨 관리도 안 된 거예요. 그럼 몸에 나중에 무슨 병이 합병증들이 생기거든요. 그 합병증이 직접적으로 영양을 묻히는 물질들이 만들어진대요. 당뇨병 이후에. 우리 당화혈색소라고 들어보셨나요? 들어보셨죠? 당화혈색소. 그 다음 단계에 또 물질이 있어요. 체종 당화산물이라고 있는데 이런 건 독이에요, 다. 그래서 요즘에 디톡스, 디톡스, 디톡스 하잖아요. 그중에 음식 디톡스들이 있어요. 음식을 계속 잘못 먹어서 탄 음식 계속 먹고 먹은 음식 몸에 저장되어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얘네들이 변질이 돼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독으로 바뀌어요. 이 독소를 제거해주는 것들이 개발되어 가고들 있고 이미 조금씩 이미 이제 나오고들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을 젊게 해주면서 깨끗하게 해줘요. 그러면서 몸이 하나씩 좀 되살아나는 느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요. 단지 이제 일부러 내가 식사를 막 줄여가지고 막 살 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렇게는 안 예, 하고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걸 좋게 컨트롤 해간다는 방향만 하세요. 그렇게 하고 그거는 살도 안 찌게 해주고 체중 관리 잘 해주고 젊게 항노화도 되고요. 근데 막 다이어트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가끔 저도 이제 비만치약 처방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럼 저도 좀 많이 말리는 편이에요. 건강하게 빼야 되는데 이 비만약은 이 식사를 좀 줄이게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가뜩이나 대사량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 더 떨어지면 나중에 이 요요 현상이 엄청나게 오고요. 그냥 음식만 먹었다면 다 저장해버려요, 몸에서.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건강하게 식단 조절을 잘 해가는 게 더 좋습니다. 건강한 식단으로 예, 그게 좋습니다. 네네.